자유한국당 선규종 3주 총무원장 선수님의 법문 얘기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많이 지루하시죠? 네, 오늘 간단하게 한마디 하고 내려갈까 합니다. 오늘 대법회에 동참해 주신 사부대종에게 먼저 감사 말씀을 올리면서 호국불교 통일기원법회 법문을 잠깐 할까 합니다. 네, 금강경에 보면은 범소유상 계시어망 각견비상 즉견열에 무릇 살아있는 것은 모두 허망한 것이니 모든 상이 무릇 상이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한 것이다. 서로가 없음을 본다면 부처를 바로 볼 것이라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 상을 깨는 것이 바로 깨달음이다 하는 겁니다. 금강경에 보면은 사상을 말씀하길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 이렇게 했는데 간략히 말하자면은 나라는 생각 또 남이라는 생각 우리는 그저 중생이라는 생각, 나는 안 죽는다는 이런 생각이란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허망하다 하신 겁니다. 사상상이 높을수록 깨달은 것은 아직이 벌어지고 또 사상상이 낮아질수록 깨달음이 가까워진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수행을 통해서 내 것이다 나만 옳다는 아상에서 벗어나야 하면 나는 틀렸다 남이다는 생각을 우리가 버려야 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허망하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우리가 받아들여 수행한다면 무산정각을 이루어 진여자성인 참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세 가지 어려운 것이 있어 이것을 우리는 삼난이라고 합니다. 그 삼난이 무엇이냐 하면은 인생난대교, 불복난복, 대도난성이라니 세 가지 말입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불법 만나기 어렵고 부처 되기 매우 힘들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다행히 혈안습바 사생 중에 태생인 사람의 몸을 받아놨고 오늘 뜻깊은 이 자리에 통일기원 대법회를 통해 불복을 만나 우리는 만나고 있습니다. 부처가 되기 힘들다 했는데 법문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사상산을 무너뜨리고 너와 남이 없는 개행이 무상이 바로 간다면은 그 즉시 부처를 여러분들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 가르침대로 우리 모두 무와 무상의 경계를 넘어 너와 내가 아닌 하나가 되어 대항이 되었을 때 바로 그것이 통일의 시작성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나와 내가 아니고 하나라는 민족 공동체 의식을 합하고 손에 손을 맞잡고 우리 힘으로 통일을 성취해야 할 것입니다.
통일도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이 허망하고 일체가 없음을 바로 보아야 하고 집착과 갈등을 내려놓고 또 반목과 질시를 버리고 통일이라는 하도 타파에 우리는 정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산성은 강력히 촉구합니다. 북측은 하루빨리 우리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적극 동참해서 핵실험을 중단하여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하고 개성공단 또 남북 공동위원회 구성 운영에 대한 합의서에 체결함으로써 5만 3천여 명의 북한 근로자와 123개의 입주 기업의 경제적 손실을 해결하고 이산가족 상봉을 정례화해서 실향민들의 망향의 한을 들어줘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금강산 관광을 곧 재개해서 비무장지대에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고 남북이 하나가 되어 평화통일의 초석을 다지기를 오늘 산성은 강력히 북측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야말로 남북협력과 상생의 희망이요 평화와 통일의 씨앗입니다. 다시 한번 북한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하여 끝으로 오늘 제 전국 호국불교 통일 기원 대법회에 오신 모든 사부 대중에게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자 모두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천만금 쌓였던 재흙 한 생각이 사라지니 마른 안김없이 사라지는구나. 모두 성불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 간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며 나아가서 한반도 평화 통일 기반을 구축하는 정책입니다.